안녕하세요. 메이커 다은쌤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흔치 않은 이 배경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이 공간의 주인공, 북리지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 좀 네. 해주세요. 네. 유튜버다. 반갑습니다. 저는 3D 프린터 관련한 리뷰도 하고 정보도 공유하고 있는 3D 프린터 유튜버 북리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를 외롭지 않게 항상 든든하게 약간 뭔가 저에게는 기술 지원팀 네. 같은 진짜로 저는 아무래도 조금 이제 어린 친구들의 교육 쪽을 하다 보니까 교육적인 컨텐츠를 많이 만든다면 북리지님은 이제 기술적으로 리뷰를 한다거나 아니면 사용 방법이나 또 많이 올려주셔서 저에게도 역시나 든든한 지원군인데 근데 어떠다가 이렇게 네.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셨나요?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게 된게 3D 프린터를 그때 하나를 구입을 했죠. 네, 구입을 했는데, 구입하고 나서 이렇게 뭔가 좀 정보를 찾으려고 했더니 한국 시장에서 정보가 별로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을 때 저는 그 초창기 때 메이커 다운쌤님 채널도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던 중에 큐라를 좀 최신 버전을 쓰고 싶은데, 최신 버전에 대한 강좌도 없고, 막 이랬는데, 누가 간 카페에다가, 누가 큐라 최신 버전의 강좌 같은 것도 올려주는 사람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글을 보면서, 아, 맞아, 맞아. 나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문득, 내가 강의를 하는 강사인데, 그런 거 내가 한번 올려볼까? 라고 해서 시작한 게 지금, 북리지라는 채널입니다. 북리지의 이 네이밍은 어떻게 된 건가요? 네이버에서 처음에 이 북리지라는 닉네임을 쓰면서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저기 어디 수원인가 용인 어딘가에 그 낚시로 유명한 북리지 저수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요즘에는 아마 치면 제 북리지 채널이나 이런 3D 프린터 관련해서 나오기도 하는데 처음 하게 됐던 계기는 제가 강의를 시작하게 되면서 자기 개발하고 그때 가장 좋은 도구 중에 하나가 저렴하면서 쉽게 할수 있는 게 책이잖아요. 그래서 책과 날리지의 합성어입니다. 북앤 날리지로 해서 초창기 때제 블로그에서 아까 얘기할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들어가 보면 다 책에 대한 리뷰밖에 없었어요. 원래 북리지라는 이름은 책을 통해서 지식을 나누자 라는 뜻에서 만든 이름인데 그 이름을 그대로 유튜브 활동하면서도 쓰다 보니까 그냥 이게 3D 프린터 그런 브랜드가 됐던 것 같아요. 유튜브를 오래 하고 있지만 몇년 되셨죠? 2018년 1월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5년 하고 또한뭐 9개월, 10개월 이제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튜브를 하게 되면서 가장 그 유튜브 안에서 기억에 남는 사건. 이게 뭐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는데 아 이게 좀난 이게 기억에 남더라. 가장 좋았던 게 구독자 100명 넘었을 때가 제일 기억이 난다. 나중에 1000명, 10000명은 그냥 그런가 보다라는 마음이 드는데, 100명 넘을 때가 왜 이렇게 기분이 좋던지, 와, 100명 넘어서 가족들한테 막 얘기하게 했던 게 기억이 남고, 약간 좀 부정적인 기억으로는, 한 업체로부터 제품 협찬을 리뷰를 받고, 열심히 한 2주 정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테스트하고 우여곡절 끝에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기 전에 보니까 피드백이 안 좋아갖고, 올리지 말아 달라는 얘기를 딱 들었는데, 약간 좀 그동안에 내가 했던 게 뭔가, 그리고 그 영상 이후로 후속 영상도 계획을 했거든요. 이 프린터를 다더잘 쓰기 위한 이런 방법. 근데 그런 게다 무산됐다는 느낌? 리뷰를 위해서 되게 애를 썼는데, 좀 그런 게좀 아쉽던 기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유튜브를 계속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게 시간이 지나가 보다 보니까, 인간 김성민이라는 이름은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저도 동일한 그냥 하나의 사람이고 그런데, 북리지라는 이름으로 제가 서 있는 위치가 그래도 대한민국의 우리 다운쌤님 다음으로 아니에요. 3D 프린터라는 같이 공간에, 같이 가는. 네, 공간에서 한 가지 좀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위치라는 생각 때문에 그 나름 좀 뿌듯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놓거나 그러기보다는 잘 살려서 좀 미흡한 정보나마 좀 공유도 하고
저도 이러면서 또 성장하잖아요. 지식은 나눌 때 성장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오, 그래서 명언인가요? 네. 북미지 네. 널러지에 그래서 그렇게 꾸준히 해가고 있습니다. 꾸준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왜냐면 외로울 것 같아요. 저 혼자 이러고 있으면 초반에는 진짜 제 채널이 AS센터였거든요. 오. 아니 프린터 3대다가 물어봐야지 왜 나한테 물어봐? 약간 공감, 지금은 공감. 말할 수 있다. 약간 네. 이런 댓글들 되게 많았어요. 너도 나도 3D 프린터 리뷰하시건 하는 채널들이 그래도 몇 개 더 생겼었는데 이제 뭐 한 1, 2년 하시고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잠잠해지는 그런 채널들에 비하면 북리지님이 계속 꾸준하게 또 해주시니까 옆에 이제 든든한 동지로서 같은 산업을 그래도 보고 네. 가고 있잖아요. 같이 하고 있어서 너무 좋고 특히 요즘에는 이제 고속 프린터에 관한 영상을 되게 자주 올리시더라고요. 네네. 또 고속 프린터에 어떻게 흠뻑 빠지신 건지. 그 2023년은 1월 1일 날에 뱀브랩 사용자 그룹 카페라는 네이버 카페도 만들고 1월달 한 달에는 거의 1일 1영상을 뱀브랩 고속 프린터의 영상을 올리다시피까지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 고속 3D 프린터라고 하는 그동안에 한 5년 동안의 3D 프린터 생활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듯한 느낌을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와 이런 거는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막 이렇게 소식을 전하고 얘기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뱀부가 이제 새로운 시장을 열었으니까 북리지님이 보시기에 앞으로의 이 3D 프린터 시장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고속을 경험한 사람은 일단 한 번 경험하기가 어렵지 한 번만 경험하기는 이제 불가능한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이미 여기 빠졌으면 이제 못 나가죠. 네, 고속 프린터가 막 돌아가고 있을 때 다른 프린팅을 하나 걸어야 돼요. 그러면 얘가 돌아가니까 다른 저속 프린터를 찾아서 거기다가 출력을 거는 것보다 얘가 다 끝나고 나서 걸어도 더 빨리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저속 프린터는 이제 잘 안 보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회사들이 다 고속을 이제 기본으로 내놓고 있게 돼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에서는 사람들이 뭐 저속이냐 고속이냐 구분 없이 그냥 고속으로 지금은 얘기되고 있는 그 속도가 기본 FDM 속도가 되지 않을까. 거기다가 지금의 약간 미흡한 어떤 출력 품질이라든지 안정성 이런 것들이 좀 보강되면서 시장에서는 그렇게 FDM이 조금씩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가 프린터를 계속 써왔으니까 이게 빠른 거다라는 걸 인지를 하지만 사실 이제 처음 3D 프린터를 본 사람들은 아 이게 제 속도네 이것도 보는. 느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죠. 맞아요. 학교용지 그냥 흑백 인쇄 잉 하면은 바로 나오잖아요. 그 속도를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쫙 해서 바로 그냥 출력될 수 있게 맞아. 얼마나 빨라질 지는 또 계속 사용을 하면서 알아가겠지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인터뷰도 네. 해주시고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면서 이 한국의 3D 프린터 사용자들과 함께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저에게도 많이 뭐 이렇게 좀 문의도 하고 그러시지만 우리 다은쌤님께서도 알고 있는 깊이와 영역이 있기 때문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 채널 구독자님 중에서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다은쌤님 꼭 구독하셔서 많이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제 작업실에서 네. 다음에는 제가 방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네. 제 작업실에서 또 재미난 그때는 한번 라이브 방송을 해도 그러면 양쪽에서 좋겠다. 이렇게 사람들 오셔가지고 그때 진짜 라이브로 채팅하면서 하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제가 미리 일찍 와서 수다를 1시간 떤 줄 알았는데 2시간이 넘었더라고요. 네. 왜냐면 이 경험과 이 이야기를 서로 이렇게 받아칠 사람이 잘 없죠. 이렇게 딥하게 이렇게 뭔가 만들어보고 고민해보고 바꿔보고 이런 얘기들을 막 서로 하다 보니까 진짜 시간이 오래 갔는데 다음번에는 이제 제 작업실에 와서 또 한번 이렇게 재미난 인터뷰 시간 네. 갖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리지님 채널도 많이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 작업실에 있는 분신을 이렇게 그래도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아니, 영상 볼 때마다 와 되게 예쁘다 네. 라고 했던 건데 다시 와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와, 아닙니다. 진짜. 여기까지 이거 초대를 주셨는데 붙여놔야겠다. 네,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북미디님 방송하실 때도 뭔가 저의 이렇게 다은쌤 왔다감의 흔적으로 어떻게 저기 할까? 와, 너무 직접 디자인하신 거죠? 네네, 직접 디자인하고 진짜. 이건 이제 세워서 뽑은 거예요. 세워서 그래야 이게 결이 광이 실크 필라멘트는 뉘어서 뽑는 것보다 맞아. 세워서 뽑아야 결이 훨씬 예뻐서 그래서 이렇게 세워서 뽑은 거예요.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합니다. 와,